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드리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요. 대지가 촉촉이 있어서 적고 있습니다. 예, 가뭄이 예,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슬립은 왜 일어나는가? 예, 기업과 주위의 협력 관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눈에 익은 주차금지 표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주차금지 표시인데요. A, B. 어느 것이 예, 맞을까요? 주차금지 표시. 예, 출제는 예,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휴먼 에러 연구 하가시게루 일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B. 보통 A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B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양은 적색원의 중앙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인데요. 그어진 사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왼쪽 위에서 아, 제가 잘못했네요. B가 정답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저도 틀렸습니다. 예.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 이 문제를 버스 운전사에게 질문했더니 정답률이 겨우 20%. 예. 전부 다 A라고 했던, 원래 정답은 B인데요. 20%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주차금지 표식의 이미지는 일단 기억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데 주차금지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나머지 필요 없는 정보는 망각한다는 거죠. 다른 교통 표시과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단지 면허 시험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게 되고 어디에 주의를 하는가에 따라 무엇을 기억에 남길 것인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주의와 기억의 관계, 기억과 주의의 협력 관계 네, 같은 말이겠죠. 자, 보다 깊은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수록 그 대상은 보다 길게 기억에 남는다. 크레이크 로크하트 캐나다 사람이 네, 본인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자, 처음 금지 표시를 도안할 때 알파벳에 노를 근거했어요. 노. 노 파킹, 노 스모킹 등 근거, 노제 이제 금지니까요. 오의 원형 안에 N의 사선요. N의 사선이죠. N 사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를 도안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지 표시의 사선의 방향은 N과 같이 도안됐습니다. 노 파킹, 노 스모킹. 금지 표지의 의미 유래까지 정보 처리한 사람은 모두 금지 표지의 사선의 방향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인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B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N이라는 얘기잖아요. N O 노란 얘기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N 더하기 O입니다. N O 노 노인데 보시면 N의 사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예, 금지 표시는 이렇게 했다는 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금지 표시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 이런 금지 표시를 보셨나요? 하고 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진을 바꿔볼게요. 골목 안길 주차금지. 요거는 맞죠? 주차금지는요. 주차금지는 O에다가 N에서 요걸 지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요거는 맞죠? 어,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맞았고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는 잘못됐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제주도에 있는 어떤 거리에 있는 표지판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차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잘못됐고요. 요것도 이제, 예, 전봇대에다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신발하고 옷을 걸어놨다 그런 건데, 이것도 잘못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금지 표시인데, 이렇게 되는데 전부 이렇게 되네. 잘못됐죠? 잘못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됐고요. 다 반대로 그려놨습니다. 예, 주차하면 펑크 내겠다. 주차 금지 표시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된 잘못됐죠. 거꾸로 잘못됐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잘못된 예, 사선 방향이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런 예, 재밌는 예,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걸 처리 수준의 법칙이다. 우리가 얼마나 처리 수준을 깊게 할수록 오래 기억 남는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 이거는 노 금지 표시에서 O에다가 N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웠기 때문에 사선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까지 처리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고요. 자, 제가 지나가다가 어느 저 터미널에 이렇게 예, 표시가 있길래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퀴즈 잘못된 곳이 어디 있을까요?
흡연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벌칙금이 수반될 수 있는 직관계에서 흡연행위를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연 표시인데요. 금연 표시인데 보시면 이것도 잘못됐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더 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에 있어서 주의와 기억 역할과 주의하고 기억이 있는데요. 자, 자극 정보가 들어오면 입력, 이제 안, 이, 비, 설, 신, 오감으로 들어오잖아요. 두뇌, 예, 뇌에서 매개 과정, 그다음 출력 있고 손발이 동작하는데 이때 주의. 예, 이렇게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예,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데 오류,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걸 놓치면,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쪽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게 결국 휴먼 에러, 인적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데서 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기억과 주의의 협력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